수영도 했고 오늘 하루 정말 힐링하면서 보냈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길에 식당 한 군데를 발견했는데 케밥 종류가 상당히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이 식당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산막대를 들고 있으니까 유튜버들이 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하니까 막 엄청 좋게 대우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의 삶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스켄데르 케밥이랑 그리고 코카콜라를 시켰습니다. 제로를 시켰는데 그냥 병으로 주네요. 양만 있으니까 그냥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자, 주문한 이스켄데르 케밥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라서 굉장히 만족하고 여기 있는 요거트 한번 가져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 소고기 너무 오랜만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대로 된 거 못 먹었어요. 오늘 아침도 진짜 마트에서 과자 사가지고 그거 부셔서 견과류랑 씨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고기 먹으니까 영광합니다. 아직까지는 재미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누구한테 내가 봐도 유튜버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고 유튜브를 위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고 해야죠. 뭐라? 예. 예. 굿. 이디어? 예. 나이스. 헬로. 헬로. 친절하게 다 대해주십니다. 그냥 외국에 나와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밝아요. 친절합니다. 또 여행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십니다. 인생샷을 오히려 외국분들이 다 건드리셨어요. 우리 친구가 이스켄데르 케밥이 진짜 맛있다고 해서 꼭 먹고 싶었는데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이스켄데르 가격은 160리라였어요. 한우 치면 한 7, 8천 원?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막 갑자기 창문이 움직입니다. 창문이 움직이고 있어요. 밤이 되니까 보기 좋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워졌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외국 여행 와서 좋은 대접을 약간 받고 싶다, 외국인한테 친해지고 싶고 사기 같은 거 당하기 싫다 하면은 삼각대 들고 영상 찍는 척 하면 됩니다. 진짜 유튜버가 대세잖아요. 이런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말을 하세요. 영상 찍으면서 그러면은 유튜버 하면서 대접이 달라집니다. 아, 일을 많이 숨겨 왔어야 되는데 여기도 안 내면 어떡하지? 여기도 일을 안 내면 저 여기 알바생 되고 생겼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굉장히 미친놈처럼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해변가에서 그냥 샤워만 하고 바로 왔거든요. 미통 벗고 그냥 가방만 메고 바지 입고 왔어요. 슬리퍼 입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직원이 나와서 옷 입냐고, 옷 입어주라고 했어요. 바로 입었죠. 저도 민망하긴 해요. 해외에서 유통 벗고 해변가에서 놀고 벗은 상태로 그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유통 다 벗고 그냥 가방 메고 들어와가지고 케밥 달라는데, 그래도 삼각대 하나 들고 있으면은 이거 유튜버로 의심을 받고 유튜버라고 하면은 끝! 이렇게 서비스 도와드립니다. 아이, really? Yeah, really. Beef, chicken, salad, pasta. Nice. Very, very nice. What is this sauce? Turkish haydari. Yeah, Turkish haydari. Turkish. Nice. Is it yogurt? Yogurt, yes, yogurt. Oh, it's good. If you want one more, give you. It's okay. Okay. 여러분 보셨죠? 영상 찍고 있으면은 그 직원들이 와서 말을 걸어줘요. 이제 이거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제 숙소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서 그렇지 오늘은 진짜 힐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피부가 많이 탔어요. 진짜 원하지 않는 부위가 팔이 너무 타가지고. 오! 나오나요? 앞에 분들이 그냥 쳐다볼 때 그냥 하고 싶지 않고 팔이랑 다리가 너무 많이 탔어요. 목 뒤쪽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 안 타고 싶었는데 얼굴도 많이 타서 지금 코 위에 여기가 많이 탔다고요. 이렇게 많이 탔네요. 제가 아까 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도 안 되면 어쩌지? 그래도 지금 유로랑 달러가 있어서 망정이지 없었으면 제가 진짜 후달렸을 겁니다. 그럼 계산을 잘 해볼게요.
직원분께서 이렇게 조명을 켜주시면 조명 켜니까 좀 낫나요? 네, 식사를 잘 마셨습니다. 계산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계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직원분께서 자기 팁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 약간 강제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You take card? 일단 카드로 수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래블 원래 카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that is my tip. You tip? Is it okay? Okay, yeah. Okay, okay. Okay, okay. 팁을 달라고 하네요. I don't have much money, but here's your tip. Yeah, we don't have much money. You wanna say hi? Hello. Hello. Bye bye. Bye bye. Bro, your channel name? I follow you. Oh, okay. I can tell you. Okay. I follow you. It's WhatsApp? But yes, it, I have. No, no, here. Send. Later, send. I show. Okay. In YouTube. Okay. Send.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too. Yeah. See you. Thank you. It was thank nice. You, thank you. Nice. Yes. 여러분들, 다행히 계산은 잘 됐고, 팁으로 오리라시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 이스켄델 케밥은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일단 처음에 미친놈처럼 들어와서 유망 인플루언서로 나가는 기분 재지네요. 진짜 우통탑 벗고 와가지고 삼각대 하나 들고 있으니까 아 유튜브 하면서 마지막에 채널까지 알려주고 끝났습니다. 아, 이게 유튜버의 삶인가요? 아 짜릿하네요. 하여튼 이스켄델 케밥 첫 번째 시도였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인들에게 유튜버로 인정받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제가 방금 먹은 케밥집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네, 밖에서 봐도 크고 코라치? 초라? 뭐 읽을 줄 몰라가지고 하여튼 강추합니다. 튀르키예에서 팁 문화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장난삼아 팁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팁 줘야 되나? 진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방금 줬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영상까지 나와서 인사를 해줬기 때문에 오리라 줬어요. 오리라 해봤자 250원 챙겨줬고요. 그 정도면 그냥 물병 하나 사먹는 정도? 아 그리고 여기 온 지 한 주 반 정도 돼서야 적응이 되는 건데